7주년 기념 가차도 이제 마지막이 같습니다. 요즘 1학년이 이렇게 3장이 나왔는데요. 근데 이것도 안 뽑으려는데 너무 잘 나왔어요. 요즘 한정이 많은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. 동굴을 넣는 건가? 오늘 이거 한번 가차 뽑아보도록 하겠고요. 간단히 이제 속성 설명해드리면 먼저 발랩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. 왜냐? 어차피 이거 뽑으면 말랩 기준으로 나오고요. 특히 더 4레벨 채워서 주기 때문에 굳이 1레벨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. 리는 퍼펙트 28개마다 52% 확률로 5초간 퍼펙트의 테스터가 200점씩 올라갑니다. 지속적으로 발동이 되고 덱의 스택도 많이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. 딱히 스마일 UR로 나왔습니다. 리듬 아이콘 31개마다 32% 확률로 4.5초간 뮤즈 1학년 속성의 20%를 증가시켜줍니다. 뮤즈 1학년 단일덱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다른 카드랑 겹쳐서 쓰게 되면 많이 효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지는 않는 카드라고 하더군요. 포이즈미 하나요. 리듬 아이콘 28개마다 43% 확률로 직전에 발동했던 특기를 다시 발동해줍니다. 단 이때 특기 리피트는 제외되죠. 직전에 발동된 특기 효과가 많진 않습니다. 이런 카드들이 여러 장 있으면 스코어를 뻥튀기를 엄청 시켜줄 수 있죠. 그래서 오늘 뭘 뽑아볼까 하냐면 원래는 다 뽑고 싶은데 오늘은 한정, 그래서 코이즈미 하나요. 한 장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뜰진 모르겠네. 그럼 바로 11년부터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. 자, 빠르게 넘기겠습니다. S, 마키 한 장, 린 한 장, 하나요 한 장, 이렇게 세 장 나왔네요. 다음 11년 갑니다. 스펙이, 오! 일단 SSR 한 장 나왔습니다. 코이즈미 하나요. 잠깐, 이거 초기 버전 아닌가요? 나 이거 초기 버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, 이거. 네, 맞는 것 같네요. 코이즈미 하나요. SSR 퓨어입니다. 퍼펙트 20회마다 26% 확률로 스코어를 530씩 올려줍니다. 이거 이미 풀강인데요. 근데 안 나오대요. 이거는 계속 가겠습니다. 네, 오 벌써 오 생각보다 빨리 나왔는데요. 오 생각보다 빨리 얻었습니다. 예, 컨텐츠 끝났는데? 잠깐만. 한 장도 뽑아야 되나? 네, 일단은, 무사히, 일단 획득을 성공했습니다. 잠깐, 너무 빨리 뽑았는데? 다른 걸 뽑아야 되나요? 네, 일단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것도 뽑아야 되니까, 나중에. 이렇게 오늘도 7주년 가차. 네, 뮤즈 1학년 마지막으로 가차빵을 마쳤습니다. 하나도 그렇고 마키, 린 모두 다 이 스펙이 다 좋습니다. 성능도 나쁘진 않고 덱을 어떻게 구축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가차를 뽑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죠. 아, 자 뽑아 마라 이거.